그러니까 서구에서 폐기 처분한 그 사실주의를 왜 이제 와서 내가 그걸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이제 문제가 봉착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미술사를 다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이데아를 바탕하는 사실주의고 나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주의를 해야 됩니다. 현실이란 것은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이런 시기의 흐름에 접촉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주의를 종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거기에 대한 논의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이성 같다고 하고 낯설다고 하고 이상하다고 했던 것들이 그냥 우리 풍경이 돼버린 지금의 시점에 와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공간을 낯설게 하기라는 것을 김영원 작가님의 그 작업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체의 등신대 사이즈가 아니라 8m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인체를 확장한 사이즈고 인체지만 인체가 해체된 어떤 형태를 가진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낯선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는 새로운 것의 교육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